6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가장 먼저 평가위원 네 분 중에 김인하 씨 선택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아,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아, 사실 둘 다 서로에게 되게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서로의 목소리가 예측 밖에 있었고 이랬을 때 2절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하는 모습이 예. 멋지게 보였었어요, 저한테는. 아, 김인하 씨의 의견은 1번이고요. 자, 홍진영 씨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공개합니다. 2번입니다. 분명히 나교 씨도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나교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1대1 상황입니다. 자, 케이윌 씨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공개해주세요. 케이윌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유지 씨가 1번 선택하면 승부가 끝납니다. 자, 유지 씨 결과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유지 선택은 2번입니다. 유지 선택은 2번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 사람한테 조금 가볍게 제가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서. 평가위원회 투표 결과는 2대2 무승부로 나왔습니다. 2대2 무승부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표를 랜선 평가단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2 동점 상황에서 두 분의 운명은 이제 랜선 평가단에게 달려있는데요. 55명의 투표 결과는 35대 20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잖아. 35대 20으로 35대 20으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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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은 씨가 선택이 됐습니다. 대박. 35대 20으로 정혜은 씨가 선택이 되면서 3대 2로 정혜은 씨가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극적인 승부로 정혜은 씨가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벅찼죠.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마음이 통한 게 아닐까, 내가 진심으로 했던 게 통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